젊은 연인들 전체 설명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젊은 연인들에서 치는 방식은 슬로우락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르페지오 부분에서는 5, 3, 2, 1, 2, 3, 5, 3, 2, 1, 2, 3. 5를 칠 때 좀 강하게 치고 1번 줄을 칠 때 좀 강하게 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르페지오를 치더라도 네 박자의 느낌이 나야 되죠. 이런 식으로 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로크 부분은 잔자주자 이렇게 치겠죠. 처음 부분에서 솔라시라는 개명이 들어갑니다. 전주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전체적으로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아르페지오만 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솔라시 하고 바로 이제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마디에 도돌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맨 위에 줄로 올라가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는데 30페이지 맨 밑에 줄, 맨 밑에 줄, 네 번째 마디로 가야 됩니다. 네 번째 마디에 보면은 물론 세 번째 마디부터 스트로크 표시가 되어 있지만 네 번째 마디에서 스트로크를 치시면 좋겠습니다. C와 C7이 되어 있죠. C에서 자, 그자, 잔잔잔 치는 것이 단다다 단단다 자, 그자, 잔자자 C7은 4번 손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들어가죠. 자, 그자, 잔자자 자, 그자, 31페이지로 넘어가서 F에서 본격적으로 슬로우 록의 기본 리듬을 치시면 좋겠습니다. 잔자그자 식으로 가면 되죠. 31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에 G와 G7이 있습니다. 이 G에서 잔자자자 잔자자 치고 G7에서는 한 번만 잔 치고 맨 위에 줄솔 5분 줄라 5분 줄에 이 포지션 C 이걸 치면 좋겠습니다. 그럼 G에서 다시 보면은 솔라시 이렇게 치는 거죠. 솔라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에 아르페지오로 다시 들어가면서 노래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이제 세 번째 줄, 첫 번째 마디부터 솔라 솔라시라는 개명이 나오면서 이제 간주가 시작됩니다. 전주랑 같은 부분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두 마디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시 위에 줄로 도돌이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야 됩니다. 도돌이 해서 다시 내려왔을 때 이제 맨 밑에 줄, 첫 번째 마디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바로 30페이지에 맨 아래 줄 마지막하고 같은 부분입니다. 즉, 자그자 잔잔잔 친다는 거죠. 자그자 잔잔자 자그자 잔잔자 맨 위에 F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줄두 번째 마디까지 내려옵니다. 부르까지 하고 맨 아래에 코다에서 코다로 건너뛰어서 내려갑니다. 아르페지오로 가죠. F 가고 마지막 C에서 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제 제가 전주를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전주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리고 그 사이사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베이스 부분도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